페메 vs 카톡. 입시덕 후. 페메 카톡 쓰는 친구들 주제 추천해줘라. 페메 카톡? 카톡 페메? 아니 다 같은 메신저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특징이란 특징은 싹 다 쓸어왔습니다. 제가 페메파 카톡파 빙의해서 메소드 연기 한번 펼쳐볼게요. 오늘도 영상은 끝까지 알지? 후. 아니 페메는 이래서 좋다니까. 페메 장점. 페메의 최대 장점은 번호 교환 없이도 연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알기만 하는 친구들에게도 가볍게 메시지를 보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 설문 기능을 활용해 이런 걸 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페메 오길 기다리며 두근두근한 모먼트를 만끽할 수도 있죠. 누가 현재 활동 중인지도 위에 떠서 바로바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편합니다. 역시 빨리의 민족답군요. 친구들끼리 그룹 영통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본인 엽사 보내면서 자발적 흑역사 만들기도 너무 재밌죠. 아, 아이폰은 움짤 쓰기도 힘든데 페메엔 인티 대신 무료 움짤이 한 바가지예요. 후먼들끼리 움짤 대화하다 보면 시, 간, 순, 삭. 이번 시험도 불렀다. 후. 얘들아 진짜 카톡이 최고라니까. 카톡 장점. 카톡은 일단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자랑합니다. 페메 없는 애들은 있어도 카톡 없는 애들은 없잖아요. 인정.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과 연락하려면 카톡은 필수. 이것저것 써보다가도 결국은 가장 심플한 카톡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기프티콘 선물하기도 간편하고 이모티콘 사는 재미도 쏠쏠하죠. 가격도 착해서 하나 둘 사모으다 보면 어느새 임티 부자. 후! 페메는 카톡에 절대 못 비비지. 페메 단점. 페메는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흑역사 저장소. 내 기억 속엔 없어도 페메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한 이전 대화 기록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착실히 알려주곤 하는데요. 현재 활동 중 표시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활동 중이 떠서 좋다는 친구들도 많지만 내가 언제 접속했었는지 다 까발려지는 게 싫다는 반대파들도 많아요. 근데 그 기능 끌 수 있는 건 다들 알지? 이뿐만 아니라 전 여친 전 남친이 내 별명을 삭제한 것까지 일일이 다 알려줍니다. 이건 진짜 TMI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요. 글로벌한 SNS 메신저라 그런지 시시콜콜한 단점도 있네요. 후! 카톡을 왜 쓰냐? 페메에 잽도 안 된다. 카톡 단점. 일단 카톡에는 비활 같은 게 없어서 어플을 지우거나 놔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잠깐 지워야지 했다가 다시 깔면 이전 기록들이 몽땅 사라져버리는 대참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페메 같은 경우엔 PC에서 바로 로그인만 하면 끝인데요. 카톡은 설치하고 로그인하고 인증도 받고 보안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귀차니즘 심한 사람들은 하다가 화딱 지나기 십상이군요. 그리고 카톡 친구라면 아무나 내 프로필을 볼 수 있어서 좀 깨름칙하기도 해요. 후! 자 이제 총정리 들어갑니다. 마지막 매력 어필 타임. 페메는 뭐든지 빠르다는 게 매력 포인트예요. 누가 접속해 있는지 타이핑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서 답답함이 싹 내려갑니다. 1분 1초의 기다림도 못 견디는 빨리빨리 인간들에게 딱 어울리겠네요. 카카오톡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메신저계의 근본. 핸드폰 처음 사면 다들 카톡 먼저 깔잖아요. 1패 같은 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난 페북도 안 한다 하는 친구들에겐 카톡이 찰떡궁합일 겁니다. 후. 지금까지 페메와 카톡의 장단점들을 샅샅이 알아봤습니다. 아 요즘은 인스타 DM이랑 디스코드도 많이 쓴다는데 트렌드 전환 속도가 거의 볼트형급이네요. 카톡 vs 페메, 여러분은 뭘 더 많이 쓰시나요? 댓글로 페톡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구독하시고 댓글로 소통해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